다 잡으셨나? 아, 보고 싶었는데. 진행 중이야. 자, 아직 구경할 수 있겠지? 아직 진행 중이야. 들어가셨어? 아, 아니구나. 짜누님은 있고. 와. 야, 잡았어. 뭐야, 근데 주는 게왜 이렇게 허접해? 아, 컴퓨터 반레온도 그래요? 컨셉인가 보다. 컨셉인가 봐요. 아, 기다리셨어요? 와, 대단해. 여유가. 그렇군. 짜누님 덕분에 구경 잘했습니다. 예. 제갈64님은 한번더 다른 거 같이 해요. 예. 자, 짜누님하고 제갈64님 고생하셨어요. 와, 여기 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또 천천히. 지금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안 하신 분들 꼭 12시 안으로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예. 자, 그럼 랩에 또 맞춰가지고 또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접속해 있는 분이 없어? 자, 라임 커피님 아까 하셨고, 키에이 키에라고 할 거예요. 키에님, 키에님 안 하셨고, 핫도그 TV님 안 하셨고, 제레레 레렐런님 안 하셨고, 아, 신케라님 아까 안 되셨죠? 근데 레벨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두명 해야겠다. 키에님하고 제레님. 아, 임땡균님은 지금 뭐 다음판 했고, 예, 다음판에 하고요. 일단은 레벨이 낮은 제레님하고 키에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볍게. 레벨이 낮은 걸로. 아쿠아로드가 지금 안된 거죠? 초록버섯은 좀 그렇지. 자, 장난감 반란군의 트라스. 저기 그 제갈64님 할 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자, 레벨 40에 맞춰가지고 키에님. 그리고 제레레 님 하고 또저 레벨, 예, 엑스코어 님 아까 하셨지만 저 레벨 유저들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 한번더 거기 154자원의 성도 그렇지만 저기 버섯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135레벨 던전 빨리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레님 하고 엑스코어님은 접속이 안 되나 보다. 됐나 보다. 됐어. 가자. 자, 여기는 아직 레벨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자, 활약하는 거를 구경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도와드리는 의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짠! 아, 이 소리 작아요?
마이크 소리? 마이크 소리는 오, 야, 탈꽃들은 좋은 거, 좋은 게 많으시네. 야, 저 여우 되게 멋있다. 난 탈 게 뭐 있지? 탈 게 지금 단축키에 안 넣었구나. 뭐가 있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멋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짠. 어, 저 비행기들 좀 짜증나. 됐어. 근데 여기 나 이걸 못 찾겠.. 여기만 오면 꼭 이 길을 못 찾겠더라.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가 자, 알리샤를 얼굴 한 번만 딱 보고 끝. 어? 어딨어? 날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장난감 반란군의 테라스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카이저는 어드밴스드 워 오브 소드가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키에님, 엑스코어, 제레레렐로님 수고하셨어요. 자, 보자. 지금 접속 해 있는 분들, 키엔님 하셨고, 짜누님도 하셨고, 올덱스 암카니, 가가드님 하셨고, 라지사이즈 팬티님 하셨고, 핫도그TV님 안 하셨죠? 핫도그TV, 임땡규님, 신케라님, 아까 했나요? 핫도그TV님하고 임땡규님 제갈64님은 이거 접속이 돼 있으셔야 돼요. 돼 있으셔야 아까 전에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하시려면은 접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자. 레벨을 좀 맞춰야 되니까 임땡규님하고 핫도그TV님 임땡규님하고 핫도그TV님 자, 제가 64님 들어오실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지금 안 되어있는데 그럼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지금 들어오셨네. 그러면은 제갈64님하고 임땡균님하고 핫도그TV님 이렇게 하시는데 임땡균님에 맞춰야겠네. 111레벨이면 뭘 할 수 있나? 아, 이게 안 돼. 시간과 바람의 협곡이 안 되고 엘라스? 이거 하면 되겠구나. 여기 재밌겠다. 탑에 숨겨진 전리품 창고. 여기가 배경이 완전히 독특하죠. 자, 제갈64님 친구 초대하고 임땡규님 친구 초대하고 핫도그TV님 초대 이렇게 세 분. 갓데모님 반가운데요. 저는 데몬을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자살을 어디서 돌려야 되는지. 자, 오류가 생겼나? 다시 그럼
임땡규님 다시 한번 보내고요. 핫도그TV님 다시 한번 보내고. 아, 신캐라니님 많았어요. 예. 다음에 하죠. 라키온 방송국님도 반갑고요. 다시. 핫도그TV님. 임땡규님 지금 접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신캐라닛 님도 접속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돼 있지? 임땡규 님 들어오셨구나. 들어오셨구나. 제갈64 임땡규님 핫도그TV님 한 번만 더 하고 핫도그TV님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 또안 되시면은 아 버섯왕국이요? 예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때 그 업데이트 된 다음에 자, 핫도그TV님은 지금 접속이 잘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갈64님하고 임땡규님 들어가죠. 탑에 숨겨진 전리품 창고. 여기가 완전히 배경이 엄청 독특하잖아. 초록색 배경. 여기. 나온 애들도 일반 필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친구들. 좋았어. 제갈64님은 아까 전에 사자왕의 성에서 예, 비명 횡사하신 거 여기서 좀 만회하시죠. 잡았다. 자, 갓데모님 원래 1,000만 원이 뭐죠? 죽으면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면 캔디 안 쓰면은 10% 매소 날라가잖아요. 경험치하고. 돈이, 매소가 1억이 있으셨나 보네. 자, 어디 또 쥐새끼가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거야? 아, 됐구나. 자, 추천 대부분 해주신 것 같은데, 추천 또 혹시 안 하신 분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스턴피를 없애주십시오. 좀 오래 걸리나? 자, 타이탄. 자, 탑에 숨겨진 전리품 창고. 7300 많이 주는데? 자, 임땡규님하고 제갈64님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이제 끝내고, 수고하셨어요. 자, 보자. 안 하신 분 있나요? 안 하신 분 있나 보자. 초월님 하셨고, 김건우님 하셨고, 엑스코, 신캐라닛 이분 아셨죠? 안 하셨죠? 신캐라닛님 안 하셨고 LSH 라이트 오브 임땡규님 핫도그TV님 되시려나? 라지 사이즈 팬티 가가드드 올덱스 암카닉 짠누 라임 커피 이렇게 다 하셨는데 신캐라닛님하고 핫도그TV님 이렇게 안 하셨군요. 그래서 80일 레벨에 맞춰서 한 다음에 핫도그 TV님까지 또 초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일 어디가 되지? LS 한 마리 그림자
임땡규님은 소원 성취하셨네요. 잘 주무세요. 잘 가시네. 아, 저 모두의 마블은 안 해요. 해봤는데 좀 취향에 안 맞더라고. 자, 신케라닛님 친구초대하고 핫도그TV님 핫도그TV님 이렇게. 핫도그 TV님은 접속은 돼 있는데 뭔가 던전을 같이 돌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갓데모님 아까도 한번 물어보셨는데 데모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키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핫도그 TV님은 뭐 자사 도시거나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둘이서 신캐라닛 아니다, 그냥, 아, 그렇게 둘이서 그냥 돌죠. 짜잔. 짠. 자, 신캐라님, 님도. 자,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죠. 좋았어. 오, 좋아. 저 골프채 아니었나? 골프채? 더 향상된 골프채 같은데? 자, 탑못 잡았나? 자, 됐구요. 턱초딩님, 반가워요. 자, 지유루님, 캔디 어떻게 모으나? 캔디는, 나는 도저히 캔디 모으는 방법은 모르겠던데? 그냥 돈 주고 사는 것 봐요. 밖에 잘 모르겠던데? 자, 제가 신캐라님을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타이탄을 써주자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 뭐지? 무슨 제트 엔진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잡았고. 아, 저 언제 자냐고요? 끝나고 자죠? 저는 조금 늦게 자는 편이에요. 한두시 정도? 이렇게 잠을 자는 편입니다. 자, 끝내자. 오, 한 방에 안 갔어. 자, 이렇게 해서 엘라스 산맥의 그림자 신캐라닛 처음 뭐야? 오, 좋아. 저 레어템 잘 합성해가지고 갖다 팔아야지. 자, 이렇게 해서 신케라닛님까지 수고하셨고. 자, 그럼 일단 다 했나요? 자, 오늘 한 번씩은 다 일단 한 번씩 하셨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턱초등님, 마인크래프트 좋아하긴 하는데 좀안 하게 되더라고. 워낙 하시는 분이 또 많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는 컨텐츠의 이 경쟁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번씩은 다 했고, 2시간 채우면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 한 번씩 하셨으니까. 자, 오늘은 쿠키런도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친구 목록은 계속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다 삭제하고요. 내일 다시 방송할 때, 다시 추가해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고요.
혹시 안 되신 분 보자. 친구 접속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하셨죠? 제가 혹시 보니까 보자. 예. 저긴 다 하신 분들이니까. 다 됐네요. 예, 다 됐어. 자, 오늘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던져 돌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근데 한 판씩밖에 못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레벨을 올리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겠네요. 예,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이렇게 같이, 적어도 한 판씩 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는 더안 읽어요. 자, 내일도 뭐, 별일 없을 것 같고, 메르스에 걸리지 않는 이상만, 않는 이상, 예,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10시도 또 모여서 같이 던전 열심히 돌아봅시다. 자, 오늘은, 예, 스트레이트로 한 번밖에 안 쉬고 1시간 반 했더니 좀목 아픈데? 예, 그래서 더 하지 않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남겨두면 이렇게 방송에서 진행하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이요. 예, 요즘 그런 거 대세죠. 그래서 그런 건 천천히. 예, 지금은 이거 하고 싶어. 예, 포켓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2 나오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근데, PC 온라인 게임이라 그런가, 관심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요. 캣방? 캔방 말하는 거예요? 뭐, 먹방, 뭐 그런 거. 그런 거 계획 없습니다. 그런 거 계획 없어. 지금은 계획은 게임하는 것만 계획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아직은 익숙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생방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익숙해지면, 점차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겠죠. 일단은 지금은 내일 밤 10시에 같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를 하는 걸로 일단 시간이 지나면은 예, 할수 있게 되겠죠.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은 금방 가. 예. 내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아는데 한 달, 두 달, 1년 금방 갑니다. 자, 그러면은 즐거운 주말이네요. 예, 즐거운 주말이니까, 메르스만 조심하시고, 즐겁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월 5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신 분들 딱 한번 불러드리고, 끝낼게요. 불당님, 워터하우스님, 포맷, 하트님, 핫도그TV님, 짠누님, 처음아름님, 초월님, 피르님, 보병 장교님, 턱초딩님, 개거, 개거? 이렇게 읽으면 되나? 개거님, ASDFGH님, 갓대모님, 추월님. 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오늘 끝내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